사기였습니까? 그 어떤 분한테? 어느 날 제가 이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네. 예, 저 박영환 씨 그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성금 2천만 원만 먼저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름도 알고 이제 저한테 사간 차도 알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베테랑이 딜러가 당했다는 게 좀 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오늘 이런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낱낱이 좀 저희가 예. 예, 이 사건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방금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네네. 저건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목소리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10년이면은 그쪽 계통에서 거의 베테랑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네, 뭐. 자 나를 분노케 한 근원 목소리입니다. 첫 번째 목소리. 자 목소리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번에 비사 신모델이 아주 싸게 나왔는데요. 특별히 박용환 씨께 먼저 연락드린 겁니다. 여보세요? 예, 저 박용환 씨 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르신이죠. 아, 저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가량 구매했던 사람인데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 예. 아, 대전에. 저 아는 동생이 차를 판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서요. 아, 그렇구나. 고맙구나. 네, 그 시리즈가 뭔데요? 그 B520 모델인데요. 2011년식이고 한 만 킬로 뛴 거를 한 4,300 정도에 내놓는답니다. 금액이 괜찮은데 또 뭐 소개비는 제가 별도로 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네. 괜찮습니다. 저는 신세진 곳도 있고 해서 다른 데서 계속 연락 오는 모양이니까 물건 네. 얼른 잡으세요. 일단은 저한테 뭐 대기만 되면 제가 잡을게요. 일단. 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진짜 잘 아는 것 같아요. 딜러군요. 예. 그쪽도 딜러 경험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전화 온 거예요? 휴대전화로 온 거예요? 예, 제 예. 핸드폰 전화로. 그래서요? 예, 예. 예. 아주. 근데 그 박용환 씨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 네. 그 유명한 중고차 포털 사이트가 그렇죠. 있습니다. 거기 전화번호 다 나와 있어요. 예, 거기에 아~ 제 이름이랑 네. 딜러들 이제 전화번호가 다 공개가 돼. 아 맞다 맞다. 예. 네. 와서 이제 산 모델이 좀 사게 나왔으니 어. 급하게 좀 매입을 사게. 사게요. 어. 혹시 그 발음을 잘 못 알아들어서 당하는 건 아니시죠? 네, 그건 아닙니다. 딱히 나왔는데. 예, 바로 매입을 할 수 있냐고 묻길래. 그래서 누구시죠?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하니까 예. 차를 한번 거래했던 그 차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저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도 안다고. 아~ 네. 이제 고객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그 많은 고객들을 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탁재훈 씨 차도 옛날에 뭐 제가 매입을 한번 했었어요. 아이디가 있었나봐요. 직접 필요했었나봐요. 야 탁재훈 매입 어째 대구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2678 포크레인 그거 얘기하는구나. 아 번호가 팔았죠. 그때 그 옛날에 제 차 얼마에 팔았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어땠어요? 희귀성이 있는 차였고 좋은 차였죠. 뭐였죠? 차가? 잘해서 잘 누구한테 샀어요 그 차? 매니저분. 그래서 잘 팔았... 매니저분한테 사서 잘 팔았어요? 예, 잘 팔았습니다. 얼마 남겼어요? 예? 조금 남겼습니다. 잘하시네. 잘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데요? 네, 조금 남겨서 잘하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시네요. 그렇게 잘하시다가 이렇게 진짜 일이 안 되려니까. 고객인 줄, 전에 거래했던 고객인 것처럼 네. 굉장히 다정하게 그런 목소리를 아는 것처럼 전화를 해서 B사의 차가 싸게 나온 게 있으니 네, 네. 특별히 박용환 씨한테만 네. 먼저 연락을 드린 뭐 떨거나 당황하거나 이런 기색 없이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자, 네. 네, 네. 금액이 어느 정도? 보통 그 차량 시세가 그 저희들이 매입하는 시세가 4,700에서 800 정도 가량 되는데 네. 예. 그때 얼마에 내는데 저한테 이제 4,300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싸네. 싸죠. 어떤 시리즈예요? 아, 그게 5시리즈라는 모델이에요. 아, 미니 시리즈? 예, 예. 좀 작은 모델이죠. 그 차가 중고차입니까? 새 차입니까? 중고차입니다. 몇 마리나 뛰었어요?
한 그때 만 킬로 정도 뛰었던 얼마 안 된 거예요. 만 킬로면 1년 정도 된 거예요. 몇 년 정도죠? 2000뭐 전문가인 척해요 이렇게 전문가 앞에서 이렇게 두려우잖아요. 아, 전문가입니다. 저한테 차를 살기 세세요. 2011년 아~ 예, 만 킬로 뛰고 예. 미스 꼈어요? 미스 있어요? 방송차였어요. 네. 아니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나 딜러 가격에서 4,700 하는데 4,300이 내준다 그러면 조금 의심이 안 가셨어요? 이거는 시세 안 가셨어요? 솔직히 이게 시세보다 네. 저렴하고 이게 사실 그 사자마자 요거 요 상태면 몇백 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요거 살짝 의심스럽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히 저 의심을 했었습니다. 네. 의심을 했지만 이제 저를 또 안다고 했고 또 제가 파란 차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고 서울은 이게 웬떼고니 예 그렇죠 하셨죠. 뭐 저한테 좀 이런 운이 왔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했죠 저도 사람이다 뭐 보니까. 사고 차량은 아닙니까 혹시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차후에 그거는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죠 아~ 네. 그렇게 되는 거라 야.